자, 오늘은 피자, 피자 스쿨 페페로니 피자 먹방 할게요. 여기다 두고 이거를, 그치? 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맛있겠당. 아, 마무나 형이야님 초콜릿 20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아이고! 아, 시작부터.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오늘 피자 스콘 괜히 먹었죠. 맵죠. 감사합니다. 아, 감사드리고요. 보기 힘들지, 얘들아. 잠깐만, 이게 선명한 건가? 이게 더 선명한 건가? 아, 이게 더 선명하다, 이게 더 선명하다, 그치? 아, 근데 팔로 하는 게 좋겠다. 왜냐면은 근거리에서 또 찍으니까. 됐다, 됐다. 아, 일단은 오늘은 소스에 찍어 먹으면 소스에. 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피자 몇 조각 먹나? 이벤트 하자고? 그래, 이벤트 하자. 야, 여기서 내가 퀵뷰 줄게. 맞추면. 야, 근데 저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제가 무리하게 먹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포기할 수도 있어. 배가 불러도 부르지 않아도 그만 먹을 수 있어요. 가만 있어. 오케이, 등록했다, 얘들아. 투표 시작. 자, 아프리카인 보일 거예요. 나중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볼수 있게끔 해드릴게요. 투표 결과를 보여줄 거니까, 얘들아, 투표해봐. 아,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투표를.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보이지 않아요. 맞춘 쪽에서 퀵뷰 3명 줄게. 퀵뷰 7일치 3명 줄게, 얘들아. 아, 개맛있다. 아이고! 감사드려요. 나 투표 결과 안 봐야지, 나도. 아, 형이한테 별풍선 2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퀵뷰니? 아, 퀵뷰. 야, 형이한테는 제가 퀵뷰 하나 드릴게. 형이한테는 내가 퀵뷰 하나 제가 드릴게요. 제가 7일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야, 저분은 퀵뷰를 살수 있는 금액이 있음에도 저에게 별풍선을 주시는 분입니다. 야, 진짜. 선물 드렸어요.
아프리카 메인에서 내 아이템 정보. 아이고! 와, 대박 샷! 300개 샷! 아, 감사합니다, 형이라니. 매찰, 레알 형이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퀵뷰 쓰는 방법은 아프리카 메인에서 내 아이템 정보 보기 한 다음에 내 아이템 정보 들어간 다음에 퀵뷰에서 선물 받은 아이템 내력이 7이치, 내역에 7이치 가 있을 거예요. 아, 근데 갈릭 소스 있으니까 진짜 맛있네. 갈릭 소스가 기가 막혀. 제가 거의 한 조각은 원래 리뷰 없이 먹어요. 원래 첫 번째 거는. 여기다 이렇게 갈릭 소스 딱 찍어가지고 얘들아 요렇게 찍어주서 이거 이 진짜 이 갈릭 소스 푹 떠서 먹을 때 이게 개 맛있는 거거든 이게. 이 페페로니 이거 개 바삭한 거. 아예 괜찮습니다, 네. 아, 저는 사실 시청자분들 중에서 기프트콘 보내주시고 그런 분들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좋긴 좋은데 하나에 뭐라 그럴까? 그런 걸 바라면 안 돼. 저는 뭐 괜찮습니다. 뭐 그런 쿠폰이나 그런 거는 안 주셔도 돼요. 오늘 몇 조각 먹을지다 얘들아 남기는 게 아니다. 여러분 투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먹방 투표를 하자 얘들아. 그래서 와 미쳤네. 야, 다 먹음이라고 투표한 사람이 19.2%나 돼. 2위야. 다 먹음이 3위야. 너네 수정할 마음 없니? 이걸 어떻게 다 먹어? 다 먹을 수도 있긴 있겠다만 모르겠다. 오늘 못 먹을 것 같은데. 그렇지. 나는 절대 다 먹지 않잖아. 야, 근데 여기 뒤에가 진짜 바삭하다 이거. 아. 아, 여기 뒤에가 이 바삭함 진짜 이거 푹 떠가지고 이거 진짜 이 바삭함. 아, 바삭함 속에 이 갈릭 소스 찍어 먹는가? 아, 맛있다. 지금 몇 조각 먹었지? 세 조각째인가? 이거까지 먹으면? 그치?
떠, 푹 떠서 그냥 한 입에 그냥. 나름 치즈 있어, 얘들아. 치즈 안에. 이건 나 치즈 덩어리야, 이거. 그치? 한입 먹을래? 떠서 그냥 떠서 그냥 한 입에 그냥 피자 넣었을 때 피자를 넣을 땐 애들아 피자 스쿨이고 뭐고 아니고가 어디 있어 그냥 개맛있지 소스까지 찍어 먹네 아이 윤기 그치? 우와 대박이야 얘들아 투표를 104명이나 했어 지금 있는 시청자 거의 대부분이 한 거예요 야 이렇게까지 투표율이 높았던 적이 있었던가? 이거 궁금하신 건가? 여러분들 궁금한가 봐 그치? 먹방을 본 안에 재미네 왜 이때까지 투표 시스템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그치. 아, 개맛있어. 개맛있다. 투표 종료할게. 투표 종료할게요. 그 와중에 122명이 투표를 했네요. 어우, 여러분 투표 종료할게. 투표 마감. 안 봤어, 나 아직 안 봤어. 이따 한번 보자. 페페로니 적은 건좀 아쉽죠, 솔직히. 그것도 어쩔 수 없다. 야, 빚 때문에 이거 판좀 돌릴게. 야, 너 먹음직스러워 보여. 시청자를 배려하는 그런 방송. 매첸. 1차 고비였어 지금. 아. 아니 아직은 괜찮아. 아직 먹을 수 있어.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아니고. 장난 좀 쳐봤어. 아, 너 그렇게 아직 많이 못 먹을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 유튜브를 봐주세요. 여기 위에 있네요. 어떻게 밝혀야 되냐? 여기, 아 여기, 그치? 여기 보면은 네이버에 조마무 검색하시면 먹방이 정말 다양해요. 야, 어저께, 엊그저께 신라면 블랙을 어떻게 많이 먹었는지. 야, 그 밑에 소갈비찜 먹방이 있거든? 근데 네네 치킨도 먹었지, 파닭 얌영 치킨도 먹었지. 거기다 다 먹었어. 뭐 순살 얌영 그런 거다 먹었거든? 그러면 피자, 도미노 피자까지 먹방을 했어. 내 유튜브 가면. 근데 신라면 라면 블랙이 그냥 소소하게 먹는다고 라면 먹었던 라면이 조회수가 두 배가 차이가 나. 와. 올린 지가 지금 3, 4일째인가 3일째인가 됐는데 라면 먹방이 장난 아니더라. 내가 되게 좀 맛있게 먹었나 봐. 보고 싶으면 네이버에 조마문을 쳐라. 아니, 몇 조각 먹는지 남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먹는지예요. 거의 질문지에 다 남긴다도 있는데, 그러면 그게 말이 되냐? 다 먹는다도 있는데, 다 남긴다는 얘기야? 아, 이게 퍼먹는 게 개맛이다.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소스 이렇게 푹 찍어서 한입 퍼서. 너무 많이 푸긴 했다. 이렇게 해서 한입 먹을 때 얘들아, 너무 많이 펐다. 너무 많이 푸긴 했는데 이렇게 해서 한입 먹을 때이 윤기가 함께 페페로니를 함께 먹을 때 개맛있지. 해맛있다. 이거는 야또야 그리고 야 제일 맛있게 먹는 방법 이면으로 찍는 거야. 이면으로 찍어서 먹는 거야 얘들아. 옆을 다 먹지 않은 상태에서 옆을 공략할 때. 아, 개 바삭하면서 쫄깃하고 치즈 향 느껴지고 갈릭으로 마무리. 이거잖아. 솔직히 피자 스쿨로 여러분 얼마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내 먹방에 먹고 싶어지잖아. 먹으면 행복해서 그래. 그렇지? 드세요, 여러분들. 다이어트 따위 개나 줘. 미친, 다섯 조각제야. 투표하신 분들 중에서 세 조각 꺼주신 분들 있는데, 이미 세 조각 꺼진 분들은, 이미, 야,
나가리 된지개 옛날 됐어, 얘들아. 네 조각까지 건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이미 나가리지 않. 개 나가리. 근데 먹을 때마다 시청자가 줄어드는 건 기분 탓이지. 에휴, 씨발, 망했어. 이러면 나가는 거 아니지? 와, 윤기 봐, 얘들아. 피자 스쿱 기름지 제대로 해놨네. 이거 그 바르는 거라며 치즈 기름이라고 뭐 들었던 것 같은데, 올리브 뭐. 이거를 바르면은 그 아마 치즈 맛이 많이 날 거예요. 이렇게 푹 찍어가지고 한입 먹을 때 기가 막히지. 갈릭 소스요. 아, 비비큐 시켜 먹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아, 맛있겠네. 부럽지 않아. 왜냐면 나는 오늘 포근한 음식이 좋아. 포근하면서 윤기 좔좔 흐르는 음식은 치킨이 아니거든. 이 피자거든. 빵에 치즈와 페페로니와 함께 진짜 이 구워서 바삭하게 먹는 이 피자 맛. 그리고 왜 피자보다 치킨이 오늘 더 좋냐면, 치킨은 뭐 진짜 뭐 닭다리 맛다 다르지, 가슴 퍽퍽살 먹고 싶지 않지. 조각별로 가리면서 먹어, 배부를수록. 얘들아, 솔직히 공감될 거야. 근데 피자는 뭐다? 맛이다, 일정해. 무슨 얘기겠어? 먹어도 먹어도 찍는 거야. 그러니까 다섯 조각째 먹는 거야, 지금 애들아. 맛있게 드세요, 치킨? 난 이거 맛있게 먹으려니까. 그냥 이거를 찍어서 그냥 푹 떠서 그냥, 어? 갈겨 그냥 이렇게 이렇게 떠서 그냥. 이거 베어 먹다 남은 페페로 피자는 누가 먹을까 이거? 이거 누가 먹을까 이거 페페로는 햄은? 내가 먹어야지 얘들아. 야, 피자 파파존스 얘기하지 마. 조용히 해, 얘들아. 저기 마무나 형야님이 미스터 피자 저거야. 부사장님이시던가 그래, 얘들아. 조용히 하고 있어. 괜히 여기서 야 페페 무슨 파파존스 이런 거 얘기 꺼내면 안 돼. 그러나 나는 피자 스쿨을 오늘 찬양하지. 나는 예외야. 나는 왜냐면 이 방송의 왕이야. 응? CEO요? CEO 분이라니 무슨 얘기지? 아, 저희 봉사단체 혹시 도와주시는 CEO 분은 따로 있어요.
음악 쪽그 엔터테인먼트 사장님이세요. 근데 저희 봉사활동 열심히 한다고 이번에 봉사활동 2집 앨범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벅스랑 멜론인가 메인에 떴어요. 지금 그분이 해주셔서 그 수익금도 다 기부하는 데 쓰이는 건데, 그것도 이제 힘들었죠. 내가 맨날 뭐 어세친 하면서 사람 다 죽여야 돼, 다 죽여야 돼, 시민 죽이고 막 GTA 하면서 쌍욕 하면서 막 퍼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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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다고 얘들아. 진짜 쌍놈이 아니야. 이래봬도 좋은 일 하려 노력은 합니다.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좋은 일 하려 노력한다. 그것까지 말아주면 좋겠어. 아, 고자 매무님,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물 마셔야 돼, 물 마셔야 돼. 일단 쉬었다 생각할게, 조금. 일단 한계야, 지금은. 근데 제가 얘기하다 먹기도 해가지고. 근데 큰일 난게 얘들아, 물 먹으니까 더 배불러.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아우, 야, 아니야, 아니야.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못 먹어, 못 먹어, 못 먹어. 어우, 제가 배부르네요, 여러분들. 에이, 다섯 조각 먹었습니다. 다섯 조각 먹었습니다, 다섯 조각. 야, 지금, 내가 이 가운데 거는 좀 작은 것 같아서 시도를 해보려고 그랬거든? 근데, 진짜 배불러. 여기만 왜 뜯어먹은 줄 알아, 내가? 아, 더 이상 먹을 마음이 없어서 저 부분은 먹을까 해서 뜯어먹었던 거고. 어우, 지금 너무 배부르네요. 와, 근데 이 와중에 다 먹는다 투표하신 분들은 정말이야, 얘들아. 욕하는 거 아니지, 막 지금? 얘들아, 그러면 안 돼. 투표 결과 보지 말자, 아직 보지 말고. 일단은, 다섯 조각입니다. 아, 다섯 조각 이상은, 어후. 나못 먹어, 못 먹어. 못 먹겠어. 아, 단발 보추님.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아, 큰일 났어요. 오늘 먹방이야. 녹화가 30분밖에 없어. 미친? 개빨리 먹었어. 그니까, 먹을 때는 생각이 어땠냐면, 내가 몇 개까지 먹을까? 이러다가는 진짜 다 먹겠다. 이런 식으로 다 먹어서 계속 먹고 먹었거든? 계속 이게 들어가. 여러분, 그러다가, 아, 이제 일정, 갑자기, 엄청,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괴로움으로 변할 때, 먹는 게 힘들면서,
심호흡이 거칠어지면서 숨이 막 심장이 막힌 느낌이 들면서 괴로워지면서 너무 괴로운데 못 먹겠는데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갑자기 그 증상이 느껴질 때 그러다가 그때는 정말 배 아플 때 화장실 가면 그 생각하잖아요. 저는 기도하거든요. 아 제발 배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럴 때 있어. 어렸을 때는 너무 배가 아플 때는. 근데 그러다가 잊으면 또 아이스크림 하나씩 까먹는다고. 이러다가 또더 이상 더 이상 못 먹어. 빨리 이 시간이 지났으면 좋겠다. 괴로워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한 조각 또 먹어. 그러다가 또 괴로워. 사람이 여러분들 그런 그런 운명이야, 얘들아. 그래서 예전에 괜히, 야, 예전에 나 가끔 가다가 돼지갈비 집 가면 아이스크림 주는 집 있어요. 돼지갈비 다 먹고 있잖아. 아이스크림 딱 먹어서 후식으로. 근데 아이스크림을 딱 먹은 순간, 갑자기 돼지갈비가 개 먹고 싶어질 때가 있어.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진짜 어른들하고 같이 친척들하고 나가면 돼지갈비 먹잖아, 얘들아. 돼지갈비 먹다가, 애들은 아이스크림 먹다가, 그때 아이스크림 먹고 갑자기 돼지갈비 개 먹고 싶어지면 다시 자리로 돌아와서 갈비 뜯어. 진짜. 죽어도 안 먹고 싶어, 돼지갈비가. 더 이상. 아이스크림이니까 하나 먹어보자. 조용히 앉아서 아이스크림 먹다 보면은 갑자기 돼지갈비가 개 먹고 싶어진다, 진짜. 아이고! 아, 푸포익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체. 감사해요. 어떻게 된 게, 어세신 크리드 방송할 때는 초콜릿 100개만 받았는데, 거의 저거였는데 밥을 먹으니까 밥을 더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되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 진짜 요새 여러분들이 저를 먹여 살려주고 있습니다. 더욱더 먹여 살려주고 있는데 저도 힘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형님 뭐 지금 뭐 UFC 데뷔하신다고 바쁘시네. 응? 바쁘시네. 발로 뛰시네. 아주 몸으로 뛰셔, 이제는. 개또라이야. 또라이야! 또라이샷. 나중에 푸포잉님한테는 그거 하나 줘야 될것 같아. 그 모닝콜로. 또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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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라이야! 막 이런 것들. 정신없게 만들어주는 거. 귀 완전 갱하는 거. 그런 것들 하나 음성하는 30초짜리 파일 녹음해줘가지고 주면은 모닝콜로 쓰지 않을까. 매첸. 아, 겨울 때 우리 클럽 단체로 우아쿠티브에 캐롤 하나 냈으면 좋겠다. 그럼 와쿠티 형이 보나마나 이럴까요? 코 맹맹한 소리. 고요한 밤. 나 이럴까요? 미안해. 야, 여러분 이제 투표 공개하겠습니다. 자, 투표. 얘들아, 투표 공개할게, 투표. 자. 몇천 투표 공개할게. 자, 페페로니 피자 몇 조각 먹었을까? 아, 제가 먹은 조각은 다섯 조각입니다. 아, 여섯 조각은 제일 많이 투표를 하셨네요. 29명께서. 아, 그래서 그렇게, 야, 어디 진짜. 닭싸움 할 때, 더 몰아붙여,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파이터! 이런 식으로 아주 응원하셨구나. 한 조각 더 드시라고. 아, 그 밑에 있는 다섯 조각. 예. 그 와중에 다섯 조각이 2위가 아니야. 다 먹는다가 2위였네요. 미친.
아, 지금 이 정도면 거의 투표하신 분들 중에 반 이상이 멘탈이 날라갔다. 다 먹음 20%, 6조가 23.8% 합치면 거의 한 50% 가까이 되기 때문에 반 이상이 멘탈 시원하게 밀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누가 투표했는지 한번 볼까요? 다섯 조각 투표하신 분. 매체 이거 이렇게 봐야 돼? 다운받아서 봐야 되는구나. 다운받아서 그 필터해서 다시 보여줄게요. 야, 방송 나가면은 퀵비 없다. 참고로 다음 차례로 넘어간다. 왜냐면은 그거 찾아서 어떻게 뭐 공지까지 올리고가 아니잖아. 그치? 아니야. 이거를 필터를 어디더라, 데이터인가? 필터 해주고 여기서 모두 선택 풀어주고 내가 다섯 조각 뭐지? 자, 맞추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맞추신 분들입니다. 보이지, 얘들아? 잠깐만, 이거 보이는 거 맞나? 자, 보이지, 보이지? 아, 뭐, 김찡찡님, 코통통님, 치맥조음, 은퇴해, 은퇴해. 사랑이야님. 아, 그 와중에 라벤디아 투표하셨네. 자, 그러면은, 자, 이거는, 총몇 명이냐, 몇 명인지 세볼게요. 자, 이거를, 잠깐만. 이렇게 세야 된다. 밑에 나오는 총 24명이에요, 24명. 위에서부터 줄게, 위에서부터. 자, 위에서부터 한 명씩 드릴게요, 한 명씩. 위에서부터 1번이야, 위에서부터 1번. 말이 잘못 나왔어요. 자, 3명 줄게, 3명. 자, 3명 줄게. 24명입니다, 24명. 자, 룰렛을 돌릴까, 룰렛을 돌려서. 한 명씩 줄게요. 세 번 돌릴게. 한 명씩 주는 거야. 세번 돌리면 세명 준다는 얘기죠? 이해되지? 자, 위에가 1번이에요. 자, 24, 23, 22. 달랑님. 아, 달랑님. 딸랑딸랑. 축하해요, 딸랑딸랑. 축하드립니다. 달랑님. 자, 근데 중요한 건 달랑님이 있어야 돼, 얘들아. 달랑님이 없으면 안 돼. 달랑님 계시나요? 아, 해당 이용자는 대화를 참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이게 무슨. 자, 다시 한번 돌리겠습니다. 자, 18번. 아, 24, 23, 22, 21, 20. 19, 18, 김파드님. 아, 김파드님. 김파드님 축하드립니다. 김파드님 계시나요? 김파드님 계시나요? 잠깐만. 김파드님 안 계시는 빌인데요? 아, 해당 이용자는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서운해, 나, 얘들아. 얘들아, 너네 이거밖에 안 돼? 자, 다시. 자, 1번. 아, 김찡찡님. 아, 김찡찡님께서. 아, 찡찡찡찡. 김찡찡님. 자, 김찡찡님 있나요? 이런 호구 같은 놈들을 만나. 아니 어떻게 한 명도 없어? 아, 세 명이나 뽑아야 되는데 룰렛 한열번더 돌리겠는데? 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아, 바튼이랑 나랑님. 아, 바튼이랑 나랑님. 바튼이랑 나랑님. 몇천. 24번째. 아, 싱크님. 싱크님, 싱크님, 싱크님. 아, 싱크님. 자, 과연 싱크님. 모바일이에요. 모바일, 모바일 있어. 대답만 하세요. 지금 아무 멘트만 하세요. 욕만 하지 말고 하세요. 싱크님, 채팅해. 지금 방송국에 채팅 한번만 하면 돼. 한번만 채팅해. 들어와. 자, 20번째, 24, 23, 22, 21, 20. 아, 구님. 아, 싱크님. 아, 싱크님 대답해 주셨네. 아, 싱크님. 아, 감사합니다, 싱크님. 아, 싱크님 당첨되셨습니다. 제가 감사하네요. 예,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자, 과연 구우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와, 이렇게 한명 찾는 게 힘들다니. 몇 천. 시작됐구나, 또. 아, 지금 한 6번 돌렸나요? 야, 잠깐만, 키보드 좀 앞에다 둘게. 야! 아니, 이거 이렇게 손이 많이 갈지 몰랐어. 아, 지금 앞에 음식 때문에 어디 두질 못하는데, 키보드를. 아, 코통통님, 예, 코통통님. 코통통님 계시나요? 코통통님? 통통통통 하신 분인데. 코통통님? 며칠? 야, 이거 불량 명단으로 쓸까, 얘들아? 11번째. 자, 2, 3, 4, 5, 6, 7, 8, 9, 10, 11. 아니, 진짜, 적어도 당첨, 그러니까, 없으시는 분들은 진짜, 야, 나루토 나가는 건 내가 이해를. 나루토는 먹튀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먹방에도 먹튀를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이거 진짜 정말 저를 모르는 사람이 아예 거의 먹방을 검색해서 오신 분이야. 근데 그런 분이 내가 먹는 개수를 맞췄어. 몇천. 계시네요. 브라스 본드님? 본드님, 본드 하시면 안 돼, 지금. 끊어! 지금 빨리 채팅하셔야 돼. 지금 그 비닐봉지에 있는 그 본드 흡입하시면 안 돼. 말 한마디만 해야 돼. 본드님. 한마디만 하면 돼. 본드님? 살아있음. 한마디만 하면 돼, 본드님. 본드님! 몇천. 몇천. 얘들아, 제발 방송 보면서 롤좀 하지 마. 하, 돌아버리겠어. 자, 다시 나왔던 숫자, 나왔던 숫자들이에요. 아, 자, 14번째. 1, 2, 3, 4, 5, 아, 6, 7, 8, 9, 10, 11, 12, 13, 14. 라벤디아님. 아, 라벤디아님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아, 라벤디아님이 있습니다. 몇 천. 아, 라벤디아님 있어요. 자, 이제 남은 퀵뷰는 하나 남았습니다. 야, 이게 무슨, 야, 이게 꿀잼이야, 얘들아. 몇 천. 자, 갑니다. 마지막이야, 마지막. 자, 24, 23, 22, 20. 아, 잠깐만. 24, 23, 22, 21, 29, 19. 19번째지. 아, 그러네요. 그린라이터. 그린라이터님. 그린라이터. 그린라이터님 계시나요? 그린라이터님.
그린라이터님? 잠깐만, 아직 확인 안 했어. 확인 안 해서 확인 안 했어. 몇 챈? 와, 진짜 너네 너무했다. 진짜 인간적으로야. 야, 진짜 방송 안 보는구나. 봐도 딴짓하는구나. 야, 이거 진짜 상처받아. 사탕수수님. 자, 사탕수수님 당첨되셨습니다. 사탕수수료님이시네요. 예. 수수료님. 매치. 자. 진심 마음이 이상해, 지금. 와, 야, 진짜 정말 너무했다. 정말 내 방송을 이렇게 한 분아. 아, 준다는데도 있으면 내가 감사하네. 3,400원님. 이 사람 왠지 아이디 보니까 내 방송 좀 많이 본 사람 느낌. 야, 3,400원님. 계시나요? 3,400원님? 3,400원님 계셔? 헤드! 아, 어디, 뭐라 채팅하셨어? 3,400원님. 3,400원님 뭐라 채팅하셨어? 아, 우와! 아, 저런 리액션 너무 행복해.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세 분은 제가 이제 오늘 퀵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줄게. 바로 줄게. 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여섯 조각을 했으면 아마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여섯 조각까지 내가 먹었어야 됐어. 이럴 줄 알았으면 여섯 조각까지 먹었습니다, 진짜로. 쪽이 조금 더 적어였는데, 아, 퀵뷰 보내드렸습니다. 자, 내 아이템 정보에서, 아, 여기 내 아이템 정보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형야님이야 퀵뷰를 이렇게 많이 보내줬네요. 진짜 미쳤습니다. 이렇게 보유 중인 퀵뷰 아이템 4개 퀵뷰가 다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확인하시면. 아, 퀵뷰 선물권 내역 여기 있나? 아무튼 퀵뷰 아이템 내역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 먹방은 여러분 여기까지 할게요. 아, 피자 먹방. 오늘은 아, 여덟 조각 중에 처음으로 배팅을 한번 해봤는데, 아, 다섯 조각 먹었습니다. 다음에 한번 또 해볼게. 다음에 또 한번 해볼게요. 안녕. 빠빠.